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종근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18575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12시 5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종근당 그룹 내에서 의약품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의 라인업, 포트폴리오를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매출 비중이 큰 자누비아부터 프리베나, 그다음에 케이캠, 아토젯, 글리아티린, 다양한 이제 제품의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도 자누비아가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 나머지 의약품에 대해서는 매출 비중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발생이 되면서 그런 이제 매출과 이익의 이런 이제 성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 회사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작년 기준으로 1조 3천억 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1239억 원,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90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큰 폭의 신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뭐 매출 신장이나 이익의 신장은 기대되지는 않지만, 이 회사가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꾸준히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실적에서 우리가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 ROE, 자기자본이익률도 두 자릿수 이상을 깨지 않고 지난 몇년 동안 계속 이어오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다만 좀 아쉬운 건 배당을 많이 주지는 않기 때문에 다소 좀 배당주로서의 투자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재무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유동 비율 100 이상 되고 당좌배 비율 100 이상 되는 가운데 이자 보상 배율도 32 정도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양호한 재무 구조를 겸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다양한 항암제나 이런 이제 그 신경질환, 이런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분들이 CKD-516 같은 이런 대장암, 항암제에 대한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 연구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그리고, CKD 또한 702, 이런 이제 고형암, 신약이죠. 신약에서 이런 이제 신약 물질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가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이 나파벨탄이 임상 이상을 완료를 했었고, 이 임상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 허가 승인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상 3상을 통해서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를 하고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정식 승인을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승인 신청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주가가 선반영을 했다가 결과가 아쉽게 좀 실패로 하면서 다음날 곧바로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이후에 이제 실망감 때문에 지지라인도 깨지고 이전 저점도 깨지면서 추가적인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도 하나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일부분이고, 이 부분 말고도 이런 이제 항암제나 이런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크게 변한 거는 없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오히려 앞으로 이익 성장세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최근에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승인을 받지 못해서 좀 하락폭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결국에 이 하락폭이 어느 정도 좀 진정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패가 아니라 시간이 좀더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이상의 조건으로
2상 결과만으로 승인을 못 해주겠다고 한 거지, 3상을 통해서 유효성을 입증을 하면 결국에는 다시 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하나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정도 시장에서 좀 재평가되는 계기가 됐었고, 코로나19 치료제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을 연구 개발한다는 이슈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레벨업,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었고, 12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에는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하락은 깊고 반등 짧고 하락 깊고 반등 짧은 전형적인 이런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 속에서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형태의 흐름 속에서 주가가 반등 나오는 자리는 거의 이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기술적 반등이 출현이 됩니다. 그랬을 때 종근당이 기술적인 이런 자연스러운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는 14만원대 밑으로 해서 13만 5천원이다,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올까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안 오고 뭐 중간에서 좀 돌아 나갈 수도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하락들이 연속되면서 그 구간까지도 좀 내려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벌어졌었고,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좀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는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한 가운데 옆으로 좀 기어가면서 시간적으로 그냥 좀 옆으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저점을 좀 다져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고, 이 기준으로 주가의 저점이 새롭게 또 갱신되거나 이탈하지 않는 가운데 어느 정도 좀 저점을 다져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현재로서는 오늘 기준으로는 한 16만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뭔가 반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 반등의 공간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등의 공간이 조금씩 좁아집니다. 예, 좁아지기는 할 텐데 어느 정도 한 13만 5천원, 14만원 정도에서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는 저점은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점은 찍었는데 아직까지 이 반등이 출현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 반등이 출현되면 한 16만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좀 되돌림 반등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서 어떤 이슈가 붙는다거나 뭐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을 좀 돌파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도 벌어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 2차적으로는 이 갭, 이때 발생했었던 공간, 거래되지 않고 빠졌었던 이 갭을 메우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건부허가 승인 실패를 받으면서 이만큼 거래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만큼 거래가 되지 않고 갭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갭하락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16만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한데, 혹시라도 여기서 뉴스나 호재거리가 붙는다면 순간적으로 최대 뭐 19만원대나 이런 자리까지도 한번 이 갭을 메우기 위한 그런 이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어떤 호재가 붙고 어떤 이슈가 붙을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파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반등 한번 주고 여기서 맞고 밀면서 바닥을 한번 만드는 이런 이제 형태의 흐름들도 많이 나오는 하나의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종근당이 아직 바닥을 완전하게 다지지는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지 바닥을 완전하게 다졌고 패턴을 완성시키지는 못한 그런 이제 흐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소요될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서 쌍바닥이 아니라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어떤 패턴 이런 게 되겠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선을 돌파를 이렇게 딱 해버리면 눌렀다가는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전략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찌됐든 뭐 기술적인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점은 확인은 했고, 아직까지 뭔가 들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지금으로서는 좀 하락이 안정되면서 반등을 위한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이 좀 완성되고 있는 가운데 추후에 반등을 한번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반등의 속도나 반등의 강도에 따라서 이 종목이 앞으로 쌍바닥의 형태로 그림을 그려갈지 아니면 역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그림을 그려갈지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조금 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오늘 한 0.3%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조금 더 더해져서 좀 이제 양봉의 길이가 좀 길어지면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5일선 밑에 이렇게 좀 시세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5일선이라고 하면 5일선 시세 밑에서 있는데 5일선 위로 종가가 형성되면서 5일선이 꺾이는, 즉 단기적인 방향성이 하락에서 상방으로 꺾이는 변곡점을 좀 만들어낸다면 한시름 좀 더 덜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불안한 이런 이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국면에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한번 기대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 이슈가 붙는다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종근당이 지난 3월 8일날 식약처에 신청해 놨었던 나파벨탄의 임상 3상 신청, 이 부분들 임상 3상을 신청해 놨잖아요. 이 부분들이 4월 중에 계획대로 좀 뭐 별 문제 없이 승인이 된다면 한 4월 중에 뭐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부각되지 않을까 싶고, 그게 부각됐을 때는 그동안에 좀 떨어졌던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회복해주는 기술적 반등의 기회가 분명히 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근당의 회사 자체는 상당히 좀 탄탄하고 이익 성장성이나 그 다음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허가 승인 신청을 했던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아직까지 좀 제대로 바닥을 찾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조심스럽게 반등에 대한 가능성 계속해서 좀 두고 기다려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의 하락폭도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보면 결코 뭐 이익 대비해서 봐도 결코 이 회사가 뭐 고평가됐거나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익 대비해서 봐도 뭐 결코 고평가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하락이 또 진정돼 기술적으로 좀 저점을 제대로 좀 확립을 해 가면 자연스럽게 그동안의 하락을 또 만회해 주는 이런 이제 반등 흐름들, 반등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종근당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하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상세히 밑에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